오늘은 여호수아서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감에 있어서 모든 행사가 그렇죠. 주체가 누구냐? 주체. 어느 단체에서 그 주체를 맡아서 하느냐가 있을 것이고요. 그 주체가 어떤 계기, 어떤 이유로 이 행사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동기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고 누군가가 어떤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모임은 명분도 없고 어떤 행사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뭐 국가도 이와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인들의 삶이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도할 때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 욕심으로부터라고 한다면 그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동기도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문제 해결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은 거기에 결코 동의해 주시거나 역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도하고 도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그 뜻을 찾는 현명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찾기까지 어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뜻을 찾도록 우리를 몰아가시죠. 때는 우리에게 마음고생도 시키고 아프고 힘들게도 하시고 그러므로 그 뜻을 간절히 찾게 하세요. 그리고 그 찾는 그들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가 그 뜻을 푯대 삼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는 시련과 공허함과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단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주의 뜻을 찾는 그 겸손함, 그 슬기로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성도들의 삶이 정말 역사의 삶이고 능력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뭐 오늘 이 본문, 여호수아서 1장에 있는 이 본문, 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의 소명, 그리고 여호수아가 쓰임받기 이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 죽은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수종들던 여호수아. 오늘 그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들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봤을 것이고요. 모세 한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몸부림. 또 많은 핍박과 어려움 앞에서 굳건히 이겨냈던 자신의 리더였던 모세를 여호수아는 기억하겠죠. 오늘 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림을 받았어요. 죽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들어서 이 세대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소망하던 그 가나안 땅의 입성을 그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부르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은 조금 불편한 형태, 그 방법을 통해서 허락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다 가져라 라고 주는 게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는 부름을 받고 있지만 오늘 그 여호수아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돼. 그리고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을까요? 피곤하고 힘든 일이었겠죠. 영광스러운 자리의 두려움보다 때로는 감격보다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을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만큼 두려운 거예요. 아는 만큼 힘도 되지만 아는 만큼 두려운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가 아는 만큼 힘들어할 때 그 여호수아를 위로하듯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까? 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이 일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는 그 명령을 받아서 수행에 옮기는 도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명확한 의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라고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당신의 명령에 순응하는 순종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20시간을 기도하는 것보다 그분이 원하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단 1분을 기도하더라도 그 1분이 더 가치가 있고 귀한 거예요. 왜? 거기 밑바닥에는 순종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선택한 이유도 말씀하시죠. 그 모세를 대신해서 선택한 이유 순종이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주체자가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하면 그 삶은 다 내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분의 주체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이 과정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은혜요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의미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의 명령입니다. 주의 명령, 방향성이죠.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의 이 레바논에서부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라고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의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떻게 가야 할까? 여러분 그 방향이 정해 주셨습니까? 뱃사공은요. 방향을 정해놓고 노를 젓는 거예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서는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방향을 정하지 않고 노를 젓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없는 우리의 애씀과 힘씀과 열심은 도리어 우리가 언젠간 다시 되돌아와야 될지도 몰라요.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명령 에 대한 방향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지만 그 여호수아가 자기의 임의로 어떤 것을 하는 걸 하나님 허락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방향. 내가 무엇을 봐야 될지. 할렐루야. 지금 이전까지는 여호수아는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을 봤지만 또 무엇을 봤어요? 자신을 리더하는 모세를 봐야만이 됐어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1장에서 그의 사명은 아주 단순해져요.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백성을 봐야 돼요.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시선에 그렇게 정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향해 가라는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깨닫고 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돼요. 존재 이유죠.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의 명령 안에서 어디로 가든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만능 키와 같아요. 성도기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 거죠. 사명자의 보호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의 명령, 그 방향성을 제시해 주셨어요. 너는 가나안을 향해 가라. 그리고 가나안에서 그들을 정복해라.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방향, 어찌 보면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방향성이 없는 것 같아요. 한때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지만 지금은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조차 없어요. 어찌 보면 이 배를 지키기 위해서 노를 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창과 검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우리의 방향 삼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세상을 능히 이기기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람이 인다면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찌 보면 방향성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교회의 배에 타신 겁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동차를 같이 탄 거예요. 교회라는 자동차를. 그런데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고 주의 뜻을 내 목표로 삼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할까요? 교회가 나하고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회 다니면 다닐수록 뭔가 내가 어려워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방향성을 잃죠. 왜?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푯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대들은 방향이 같아요. 가나안이고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도 그 이 세대들도 같은 거예요. 오늘 이들은 같은 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가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나타났냐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그 방향성을 잃은 그를 책망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멈추게 하세요. 오늘 성도들의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성도들의 존재 이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고민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두 번째 의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라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적 없게 하겠다. 운동선수가 있는데요. 너하고 대적할 만한 대상이 없어 라는 말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 세대들과 가나안에 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그것은 내 욕심 때문에가 아니라 주의 명령 때문이에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어. 할렐루야. 전쟁을 내가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너를 대항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가장 존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힘 있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극히 담대하라. 극히.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왜 약해질까요?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약해져요. 보고 듣는 것. 그것 때문에 약해지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막 연합해서 공격을 해오고 할 때 내가 그들을 보면 안 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몇 천이고 저들은 수십만이 온다면 안 약해지겠습니까? 사람은 우리의 부족함, 나의 아킬레스건을 너무나 잘 알아요. 나의 핸디캡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상대는 어마어마하게 다가오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왜? 강하고 담대한 것은 상대성이거든요. 혼자의 절대성으로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 살아가면서 상대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뭘 봤어요? 나의 리더의 눈치도 보고 그것을 살피면서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뭔가를 딱 목적 삼아서 그것을 강하게 리더십으로 몰아붙이는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러나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를 얼마나 약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극히 담대하라. 극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십만이 와도 백만이고 천만이 와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백만 원이든 200억이든 10억이든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리더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약해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예요. 어렵고 고민하죠. 요거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못할 것 같고 이 고민하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성, 보잘것없는 아이성 앞에 무너졌던 것처럼 말해요. 오늘 우리는 성도라면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의 약함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오는 그 어려운 것도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모든 문제를 다 평정시켜 놓고 야 됐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가자는 거죠. 이건 진행형이에요. 근데 같이 진행을 해가는데 오늘 여호수아가 보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보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무너지고 사단이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막 흔들리고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 여호수아를 들고 어떻게 일을 하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들고 어떻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갖다 주고 환경을 똑바로 보라고 우리를 막 눈을 부릅뜨게 만들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약해져서 쪼그라들고 쭈그러들어서 무슨 말만 하면 변명하고 할 수 없다는 말이 더 많아요.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더라도 요만큼만 하겠습니다. 병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결코 쓰지 않아요. 쓸 수도 없고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말합니다. 하나님, 그냥 난 요주고 요걸로 족하고 그냥 뒤만 따라가도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보면, 사단이 엉뚱한 생각을 갖다 줘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간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둘이 싸우면 이 사람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든 좌든 그것도 싫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살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게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죠. 우루나 좌루나 치우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시각,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들을 다 봐보고 보고 나니까 어때요?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과연 될까? 이 피곤한 일을 내가 왜 해야 되고 다 필요 없다! 이미 좌절된 상태, 이 폐차 수준이 된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도 그런 요소가 없었겠어요?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만왕의 왕의 시각으로 보는 거고 하나님에 의해서 전능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상대적으로 아무리 위대한 것이 막 엄청난 게 와도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거면 별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상대적으로 보잘것없는 개미가 와도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된 게 아니면 그건 무서운 거예요. 불개미가 쏘면, 말라리아 같은 모기가 한 방 쏘면 사람이 죽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좌나 우의 우에 빠져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아무리 정의를 외쳐보십시오. 복음이 없는 하나님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면 정의를 외쳐도 그들은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허락된 것이라면 결코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정복하고 이기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세 번째는 임마누엘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하듯 자신을 바라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려웠겠죠. 두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IT적인 어떤 일을 해라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빌 게이츠와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일을 하기도 전에 다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보면 하나님의 전능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앞세워 간다면 어떨까요? 다르겠죠, 그 이야기는. 인간은 다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고 하지만 조합이죠.
전기가 없었다면 조합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그 한 시대를 살고 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오만 가지 생각에 빠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어도 그 함께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생각에 소경이 되어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들이 안 보여. 여러분 생각에 빠져보십시오. 옆에 누가 봐도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들려요. 막 큰 소리로 뭐해? 그래야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야 들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쓰임받는 자는 생각 따위가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위대한 역사, 내가 정복해 나가야 할 가나안 전쟁 같은 어려운 일이 내 앞에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생각은, 생각의 결과는 뭐라 어떤 결론이 세워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요만큼만 하고 아니면 하기도 전에 아예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문했던 것처럼 네 생각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라 그럴까요? 하나님은 통일성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지켜 이행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은요 결코 성경을 볼 수 없게 해요. 미디어에 빠지게 하고 생각은요 어떤 이 환경적이고 샤머니적이고 이런 것들의 환각을 쫓아가게 만들지 결코 우리로 성경에 돌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고 그 뜻을 찾도록 허락지 않아요. 조급하죠.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생각해라, 생각해봐라, 어떻게 할지 이게 아니죠. 주야로 내 말씀을 묵상해라. 할렐루야. 묵상해라. 묵상해라. 그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 있지 않냐. 네 일이면 네가 생각해야지. 여러분 성도입니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야, 생각하지 마. 이건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야. 내가 명령한 거 아니니? 너 네가 왜 고민하고 네가 뭔 생각을 하는 건데 지금? 정신 차려.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얼마나 월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네게 명령한 게 아니냐. 말씀을 묵상해.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할렐루야. 오늘 나와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충만해야지 보이고 그때만 지나면 안 보인다?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하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누가 무슨 말 해도 못 듣고 앞에 내가 왔다 갔다 해도 안 보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럴 거야 저럴 거야 막 오만 생각을 했어요. 정신이 빠져있는 사람이 된 거죠. 말씀은 오늘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왜? 내 일이 아니라 그분의 일이기 때문에. 오늘 나와 함께한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앞에 가나안이 있고 전쟁이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고
그 앞에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사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끝이에요. 끝입니다. 이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 짓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하나님이 보여보십시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봐보십시오. 가나안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주체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밝히셨어요. 내가 내게 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내 일이야. 내 일이 아니야. 무거운 짐으로 받지 마. 할렐루야. 네가 하려고도 하지 마. 이것을 분명히 하셨어.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해서 부름받고 있고 오늘 그 모세를 대신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는 엄청난 사명 앞에 서 있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볼 수 있다면, 할렐루야. 자신과 함께한 하나님을 그 말씀의 묵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볼 수만 있다면, 이것이 유지가 된다면 여호수아는 이제는 그는 즐길 일뿐이 남지 않은 거죠. 요단강이 와도, 요단강이 범람해도 즐길 일만 남은 거죠. 할렐루야. 이 기가 막힌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사역과 또 성도들의 삶, 그 모든 일의 주체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 받아 방법론이 생겨나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속에 빠져서 교회가 성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으로 가고 있고 교회가 그 늪에 빠져가고 있으니 주여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의 주체자가 주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응하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약속을 방향성을 삼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에서 보게 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해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